안녕하세요. 하이틴TV 4월호 커버 모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청미, 현서 그리고 하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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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경희대학교 국제학부에 재학 중인 01년생 이청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루고등학교 3학년 19살 주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학부 경제학과 4학년 조하은입니다. 청미님은 처음에 이제 합격을 했을 때 합격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소감이 어땠는지. 먼저 제가 합격 소식을 알게 되었을 그 날에 사실 엄마랑 조금 싸워서 냉전 상태에 있었었는데 합격 소식을 듣고 나서 엄마랑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좋아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고 또 저를 옆에서 응원해준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랬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과에 재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과를 선택한 배경도 말씀해주세요. 네, 먼저 저는 국제학부에 재학 중인데요. 저는 다양한 학과 중에 특히 국제학부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제가 준비한 전형이 영어특기자 전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어특기자 전형을 준비하게 되면은 영어영문학부나 국제학과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순수 학문이나 문학을 배우는 영어영문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인 이슈를 많이 다루고 또 국제관계나 경제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국제학과의 매력을 느껴서 국제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학생활에 가장 기대되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뭔가 팀플이 굉장히 하고 싶은데 하도 악명 높다고 많이 말을 들어서 한번 어떤지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우리 현서양 어떤 진로를 꿈꾸고 있는지 또 아직 고등학생이잖아요. 어떤 과에 가고 싶은지 한번 말해주세요. 네, 저의 꿈은 아이돌 가수가 되는 것이고 저의 꿈과 관련된 학과인 K-POP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K-POP 학과라는 게 뭔가요? K-POP 학과라 보컬, 댄스, 작사, 작곡의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뽑는 학과인데요. 실제 아이돌처럼 퍼포먼스 수업도 하고 카메라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등을 수업하는 학과입니다. 혹시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은? 저 남자 아이돌은 방탄소년단과 아스트로를 좋아하고 여자 아이돌은 오마이걸과 이치를 좋아합니다. 아, 방탄소년단.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럼 이런 진로를 정하게 된 배경은 뭐예요? 제가 중1 때 친구가 댄스 동아리에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권유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댄스 동아리 들었다가 댄스에 재미를 붙이고 이거를 진로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댄스학원도 등록하고 보컬 학원도 등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닮은 걸그룹 멤버가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보이거든요. 혹시 윤보미 씨 닮았다는 말 네. 닮은 것 같은데 많이 듣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현서 씨는 대학생활 이제 곧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좀 가장 기다려지는 부분이 뭔지? 대학생 되면 이제 대학교 안에 벚꽃 밑에서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경희대에 또 벚꽃 명소인데 한번 언니 보러 놀러가는 걸로. 네, 그럼 다음으로 하은씨. 하은씨는 이제 언더우드 국제학부인데 또 거기 안에서 경제학과인 거잖아요. 네. 그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제학과는 상경대학 경제학과인데 저희 언더우드 경제학과에서는 영어로 배운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교수님들이랑 학생들에도 외국인이 굉장히 많고 영어로 진행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 분한테 약간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대학과 관련해서? 대학교랑 고등학교 생활에 제가 가장 큰 차이점을 느낀 건 이제 자기 시간 분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는 대부분 시험기간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고 공부하는 게 당연했던 반면에 대학교에 오면 막 모든 게 자율적으로 변하고 어떤 공부를 하는지도 본인이 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되게 본인 주관을 확실히 잡는 게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2020년에 이루고 싶은 거에 대해서 한 번씩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은 씨부터 2020년에 뭘 이루고 싶은지 한번 말해주세요. 운동에 습관 들이는 게 필요입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열심히 입시를 준비해서 제가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과에 수석 입학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저는 20살인 만큼 다양한 경험을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방송 출연하는 것도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고 지금 또 알바 음식점에서 알바도 하고 있고 이렇게 뭔가 활동적인 일들을 하면 제가 되게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이틴 TV 4월호 커버모델 인터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